자, 이번엔 만취한 10대들입니다. 술에 취해서 오토바이를 모는 것도 모자라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뒷차량에 보복 운전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. 말리던 시민까지 폭행했습니다. 박성철 기자입니다. 2차선 도로를 모두 막고 천천히 달리는 오토바이 두 대.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자 오토바이 세 대가 가세해 자동차 창문에 침을 뱉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립니다. 말리던 40대 남성에게 달려들어 집단 폭행하고 지나던 여성을 내동댕이 치고 근처 시민들과 난투구까지 벌입니다. 계속 가족들이랑 친구들이 말리는데 10대가 와서 욕하고 때리고. 18살 김모 군 등 5명이 부산 시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건 추석인 지난달 15일 아침. 이들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20분 동안 도로 위에서 만취난 동을 뿌렸습니다. 당시 차 안에는 운전자 38살 한모 씨와 임신한 아내, 아이 등 일가족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. 와이프랑 9개월 된 아기도 있었고요. 부모님 두 분 다 타고 계셔가지고 엄청 이제 험악한 분위기였죠. 많이 무서웠죠, 그냥. 김 군 일행 가운데 4명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08에서 0.113%로 만취 상태였습니다. TV조선 박성철입니다.